프랑스와 영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발생한 전쟁이자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였던 워털루 전쟁. 나폴레옹의 예상 밖의 부진에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났고 영국에 승리를 남겨주었지만 워털루 전쟁의 수혜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다섯 형제 중 런던에서 활동하던 셋째 네이선은 영국의 승리를 알게 되자마자 영국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1년 반 뒤 영국 국채값은 매입가보다 40% 이상 올랐고 워털루 전쟁을 기반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금융계의 최강자로 등극했습니다. 13세기 중반, 이탈리아 도시국가인 베네치아는 늘어나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도시국가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토지 같은 현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전쟁 속에 담보로 맡길 현물에도 한계가 생기자 획기적인 방안을 생각해냅니다. 정부가 미래 세수를 담보로 상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네치아가 1262년에 도입한 장기 채권 몬스입니다. 1861년부터 1865년 미국 북부와 남부가 4년여에 걸쳐 치른 남북전쟁. 이 전쟁에서 남부는 패배했고 한 남군 사령관은 패배를 인정하면서 당시 은행가였던 제이 쿡을 전쟁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북부의 채권 브로커였던 제이 쿡은 엄청난 전쟁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국채를 판매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채권은 은행과 증권 브로커, 유럽 투자가들의 전유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제이 쿡은 50달러, 100달러의 소액으로 쪼개 일반 시민들도 국가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광고 전략과 함께 쿡은 10억 달러가 넘는 국채를 팔았습니다. 연방정부가 지출한 전쟁 비용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쿡이 국채 판매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결국 국군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전쟁은 모든 것의 아버지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전쟁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고안된 채권. 이 채권은 여전히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